안녕하세요.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알찬 정보 프로그램 담배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 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무려 51.7%가 네. 첫 직장에 따라서 평생 직장 운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평생이요? 네. 와, 정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직장인 선배들이 뼈저리게 느낀 점을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 처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막 들이대지 마시고 어딜 들어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신중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방송 잡매거진 출발합니다.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고?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정원님 아세요? 새로운 녹색에너지 연료전지가 있잖아요. 연료전지요? 물에 전기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거꾸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료전지 개발자 김용배입니다. 고갈되는 화석연료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햇빛과 물을 이용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녹색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중 연료전지는 21세기 대표적인 녹색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김용배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이런 차세대 녹색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근래 범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료전지는 타임지에서 선정할 정도로 그 21세기 초반에 꼭 개발되어야 할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연료전지 자동차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전지라든지 또는 핵발전이라든지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신뢰성 평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연료전지는 18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연구 성과가 미약해서 실용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1960년대에 우주개발 목적으로 우주개발 우주선 그다음에 무인 잠수함, 무인 통신선 그런 쪽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2000년대에 연료전지 자동차, 그다음에 휴대폰 등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연료전지를 개발해 왔는데 연료전지 개발에 따라서 전자제품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갈되는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안 장치로 또 획기적인 전자제품의 발달 견인차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김용배 박사의 일이다. 고분자공학과라든지 화학과 또는 물리학과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과정에 관련 연구를 하면은 나중에 연료전지 개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이용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에너지 체계의 변화는 물론 인류의 생활과 문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에너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범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류의 그 에너지 부족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고민할 때